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11월 3일 선거 직전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바이든의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중간 결과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큰 차이로 바이든 후보를 앞서기 시작하자 트럼프 선거단은 공식적으로 승리를 자축하며 미국 시민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밤 나는 중대한 발표를 할 거야. 내가 크게 이겼다. 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죠. 자, 그런데 개표소에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들이 2020 미국 대선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트럼프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던 위스콘신과 아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모두 조 바이든 후보가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두었고 심지어 조지아와 네바다주에서마저 바이든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걸면서 개표가 중단됐지만 바이든 후보가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 기준점인 27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체 득표수도 4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트럼프는 결국 대형 방송 사고를 일으켜버렸는데요. 그는 모든 언론사들이 생중계하는 방송에서 만약 합법적인 표만 센다면 나는 쉽게 이겼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표까지 센다면 그들은 우리로부터 선거를 훔쳤다. 라며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본인 서명 확인이 안 됐거나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표 방송사 MBC와 A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방송 연설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방송을 끊어버리고는 앵커가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계를 끊겠다 라며 미국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CNN은 생방송 중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 평가했고 심지어 친 트럼프 방송으로 유명한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어떠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일이 지난 도착 우편 투표를 따로 분리해 집계하라고 명령했고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은 미국 대선일인 11월 3일을 넘겨 도착한 펜실베니아주 우편 투표의 집계를 중단시켜달라고 한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자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퍼스트레이디가 될 바이든 후보의 부인 질 바이든에게도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내 질 바이든은 올해 나이 69세로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했고 최근 10년 동안은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대학에서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에도 줄곧 교수로 일해왔고 퍼스트레이디가 되고 난 후에도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 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은 CBS 선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들어가도 난 계속 가르칠 것이다. 난 사람들이 교사를 평가하고 그들의 기여를 알게 하며 그들의 직무를 고무시키길 바라고 있다 전했고 여성 잡지 마리 글레르는 질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내조와 풀타임 직장을 병행하는 퍼스트레이디가 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스트레이디는 봉급 없이 행사 계획을 짜고 만찬 준비를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관습이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바이든이 확정되면서 현재 일본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와 그나마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베 특유의 넉살스러운 외교와 더불어 골프 실력 덕분에 트럼프와 전화 30차례, 회담 10차례, 골프 4차례를 통해 침몰해가는 일본의 경제의 추락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새로운 총리 스가는 골프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능력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들도 이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좌우를 막론하고 일본 언론들은 한결같이 스가 총리의 외교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 외교 경험이 부족한데 험난한 국제 정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어떻게든 스가 총리와 바이든의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한 일본 방송이 찾은 두 사람의 공통점, 둘 다 단 것을 좋아한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대선 결과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미국 방문을 내년 1월 이후 추진할 것이라는 느릿느릿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대응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타날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한국금융업을 이끄는 5대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이 은행들의 은행장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한국의 경제에 종합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보다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미중 갈등을 동맹국과의 협력 아래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도 부정적이다. 글로벌 교역량 회복에 긍정적이다. 중국 내수도 성장하면서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다 전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미국 방문을 기다리겠다는 일본과는 달리 강경화 장관의 결단은 빨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외교 안보라인 인사들을 만나기로 했고 놀랍게도 바이든 측 주요 고위 인사들이 강경화 장관을 만나고 싶어해 추가적인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내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미셸 플러너 의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 설립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밥 맨넨데스, 크리스 머핀 민주당 상원의원, 존 앨런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등 바이든의 최측근들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너무나도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인 한국의 외교력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국의 현재 수준의 5배에 육박하는 방위비를 요구했던 트럼프의 대한국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더 이상 돈을 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바마 정권 때와는 달리 한국계 미국인의 북녘 이산가족 상봉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전선언의 기대감은 한풀 꺾여버렸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토론회에서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좋은 친구가 아닌 폭력배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을 포용하면서 북한은 이전보다 더 많은 핵 능력을 갖춘 상황이 됐다. 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히틀러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고 북한의 언론은 바이든과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을 살려두며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몽둥이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 바이든은 머리 간상배, 사흘 굶은 들깨, 치매 말기, 직권욕에 환장한 늑다리 미치광이 라고 부르며 원색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소식에 중국도 일본만큼이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전대사는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다툴 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중국에 유화적일 것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손녀 피네건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마침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하자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며 정면 대응했고 바이든은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고투 트래블과 고투 잇 캠페인으로 쿠폰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 쿠폰과 전자 쿠폰인데 사용이 쉽지 않아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종이 쿠폰을 만들었는데 종이가 없어서 출력을 못하는 해프닝도 생겼습니다. 또 전자 쿠폰은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쉽지 않고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 여행과 외식 쿠폰 등을 발행했는데 너무 비교가 됩니다.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생기는 개그 콘서트 같은 혼란이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된 고투 트래블 캠페인에서 쿠폰 사용에 대해 이미 어른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쿠폰 사용 방법을 모르겠다. 종이 쿠폰을 그냥 갖다 버렸다. 겨우 스마트폰에 다운받았는데 전자 쿠폰 사용을 포기했다. 등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자녀가 전자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줬는데 막상 부모가 사용법을 몰라서 쿠폰 사용을 못했다입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어른들일지라도 대부분 전화와 유튜브 시청용으로만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종이 쿠폰은 취급하는 점포가 전자 쿠폰 업체보다 많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르신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쿠폰을 사용해야 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신청하고 현지에서 프린트하려고 하니까 종이가 없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패밀리마트 편의점은 10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고투잇 캠페인의 프리미엄 식사권이 용지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프린트 서비스가 중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밀리마트 측은 예상을 웃도는 발권이 되어서 종이가 부족했다. 현재 용지 증산을 서두르고 있다. 11월 16일 14시경부터 발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도쿄도와 히로시마 현에서의 발권은 전면 중지되었으며 앞으로 두 지역 외에도 발권할 수 없는 점포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외식 쿠폰은 사용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밥 한번 먹다가 소화불량 걸리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식사권은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를 적고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13자리의 숫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패밀리마트의 단말기에서 입력하면 쿠폰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화 예약을 하면 할인 쿠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반드시 13자리의 숫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음식점에 와서 미리 연락을 했다. 왜 쿠폰을 챙겨 먹었느냐? 라고 항의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투잇 캠페인 대상 업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점 포털 사이트에 가서 꼭 미리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버튼을 눌렀다. 나는 가게로 직접 명단이 오는 줄 알았다. 지금이라도 쿠폰 신청하겠다. 일부러 돈을 더 받는 것이냐? 라고 항의를 하는 손님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결국 결제를 할 때 쿠폰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만 모아서 소개하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갔다가 바가지를 쓴 것 같다. 굉장히 손해를 본 느낌이다. 라는 제목을 달고 말입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말 쓰기 나쁜 지역 일반 쿠폰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뜰 정도입니다. 사용처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불평부터 실제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모든 것이 다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쿠폰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도리어 바가지를 쓸 수도 있으니 제발 집중해서 사용법을 공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자쿠폰도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지급받은 쿠폰은 1,000엔부터 5,000엔 쿠폰이며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의 마이페이지에서 잔고가 표시됩니다. 실상의 현금 통장인 것인데 이런 전자쿠폰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관광지에 종이 쿠폰이 도착하지를 않아서 막상 관광을 하려니 할인이 전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관광지의 호텔에 숙박을 하면 15% 할인 지역 일반 쿠폰을 받을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35%로 할인을 받고 호텔에 투숙을 하면 15%의 종이 쿠폰을 받아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캠페인 사무국에서 호텔로 종이 쿠폰이 안 오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호텔은 아직 안 왔다 라고 하고 관광객은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사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사무국은 인쇄하고 있다, 택배로 빨리 보내주마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라면서 이 사태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교토에 있는 호텔 근처에는 종이 쿠폰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너무 어렵다. 전자 쿠폰이 되는 곳도 실제 몇 곳 없다. 종이 쿠폰을 다시 받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허둥지둥 너무 혼란스럽다 등 관련 댓글이 수천 개가 쏟아질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은 전자 쿠폰 사용처가 부족하다 라고 하고 노인네들은 전자 쿠폰만 사용하는 곳이 너무 많다 라고 서로 반대되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역 공통 쿠폰이라는 것은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에 여러 호텔과 음식점을 방문하며 최대 35%의 할인까지 해줍니다. 이 쿠폰에는 가게마다의 할인율도 다르고 사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가게의 할인율이 엉터리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지역 공통 쿠폰은 다시 폐기해야 한다, 혼란이 심하다 등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문제가 되는 가게에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서 해결해라 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웹사이트를 확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선결 제한 부분은 나중에 환불되지 않는 등의 혼란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쿠폰 발행은 그냥 찍어내면 되는데 환불하려면 복잡한 전산 시스템이 있어야 하니까 그냥 환불은 안 돼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쿠폰을 사용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일본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쿠폰 사용 방법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4일부터 숙박 여행 할인 쿠폰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24개의 온라인 여행사에서 쿠폰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받은 쿠폰을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숙박비는 7만 원 이하는 3만 원, 7만 원 이상은 4만 원이 각각 할인이 됩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외식 쿠폰도 발급하고 있는데 2만 원 이상씩 3번 외식을 하면 1만 원 할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외식 할인은 9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동으로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영화 할인은 6천 원 할인권이 각 극장의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쿠폰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 처리, 카드 결제 시스템에 따라 자동 할인하면서 정부에서 관련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본은 전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스마트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관광하러 왔다가 속 터져 죽는 상황이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